가족 갈등의 새로운 트렌드는 역시 이 손주를 보는 육아, 황혼 육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황혼 육아 전쟁. 예,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조어들 중에 손주병이라는 네. 말도 있죠. 예. 이거와 비슷하게 할매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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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할배파. 할배파. 네, 전적으로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시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을 일컫는 새로운 신조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요새 60대가 읽고 있는 책들을 대형서점에서 살펴봤답니다. 그랬더니 1, 2위가 모두가 다 육아서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쟁과 같은 새로운 네. 현장이 되는 거죠. 전쟁 같은 문화가 됐네. 이 할머니들 사이에 애 안보기 필살기 3종 세트라는 게 나옵니다. 이게 뭐예요? 애를 안 맡기게 하는 방법. 뭐가 네, 있어요? 3종 세트인데 첫 번째로는 걸레로 애 얼굴 엄마 앞에서 닦기. 두 번째는 이제 먹일 거를 이제 입에다 놓고 고물고물 이렇게 씹어서 주는데 꼭 씹을 땐 틀니를 빼고. 틀니 여기다 빼놓고 넘겨. 이제 세 번째로는 최근에는 그 영어를 가르치거나 이런 것도 트렌드잖아요. 사투리. 섞어서 가르치는 거지. I am Tom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I am Tom, you are Jane. 이 정도. 애 이렇게 제 이렇게 보고 한 시간만 있으면 팔 잘라질 것 같아요. 잘라질 것 같다니까 진짜. 해봤잖아요. 끊어질 것 나이가 드시면 팔만 잘라질 것 같은 게 아니라 전신이 뽀사질 것 같다. 뽀사시거든요. 한 4살 정도 된 아이들이 요새는 또 발육이 좋아서 옛날 6살, 7살이에요. 얘네들이 달리면 할머니들이 볼 때는 거의 우사인 볼트라는 말이에요.